오후장 관련주 전략 좀 이어서 들어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오후장 관련주 종목은 제가 주르륵 설명을 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 꼭 알아야 되는 종목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지금 무엇보다도 셀트리온을 오늘 모르고 그 넘어가면 큰일 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셀트리온을 들고 왔습니다. 오늘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뿐만 아니라 코스피에 지금 현재 양봉을 내고 있는 것은 어찌 보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있지만은 그 중심에는 셀트리온이 오늘 좀 일단 배구를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가 집중되고 있고요. 특히나 오늘 공시가 나왔습니다. 자, 분기 매출 8천억을 돌파하고요. 하반기 실적 기대감까지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오늘 장대 양봉을 통해 가지고 관통형 캔들까지 만들어졌습니다. 자, 영업이익까지도 오늘 대박인데요. 자, 731억이 나왔습니다. 전 분기 대비 373%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셀트리온을 여러분들 최선호주로 오늘 종가에는 꼭 여러분들 분할 매수 첫 번째 자리라고 좀 볼 수 있는데 자, 목표가는 전 고점인 24만 원을 먼저 1차를 두고 도달했을 때 두 번째 자리를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짧게 19만 원 손절가를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입니다. 자, 오늘 제약바이오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상당히 좋은데요. 제약바이오 두 번째 종목입니다. 한올바이오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셀트리온처럼 지금 돌파형 캔들이 나오면서 21선 약간의 저항을 받지만 지금 현재 11%대의 기관과 외국인이 쌍끌이 매수를 통해 가지고 자 역시 이 다시 한 번 더 이 추세 우상향의 변곡점 자리를 지금 현재 만들고 있습니다. 자, 특히나 이제 중국 사업 가치를 제외한 HL161의 파이프라인의 가치는 거의 자 9천억에 평가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특히나 글로벌 파트너사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자, 이노모반트의 자가 면역 치료제의 임상 1상 중간 발표가 예상보다도 훌륭하게 나왔고요. 특히나 효능 안정성에 있어가지고 기업 가치에 있어가지고 외국계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커버까지도 할 수 있는 커버까지 지금 목표가의 커버까지도 나오는 목표가를 좀 나오고 있다 보니까 한올바이오의 미래 가치는 지금 현재 진행 중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가 나오는 지금 현재 변곡점의 캔들 위치에서는 여러분들이 분할 매수로 한 3회에서 4회 정도 자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목표가는 4만 4천 원 그리고 손절가는 3만 4천 원의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종목인데요. 세 번째 종목 같은 경우 여러분들 좀 제가 꼭 주요 종목으로 좀 들고 왔습니다. 한미 반도체입니다. 자, 왜 그러면 현재 추세가 죽었고 데드코로스가 나왔던 종목들을 종목을 오늘 들고 왔냐라고 하게 되면 여러분들 많은 고민을 하실 겁니다. 특히나 전기전자 반도체 쪽에 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제외한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이 대부분이 아주 깊은 음봉과 추세에 이탈했는데 이것이 끝이 아니다라는 걸 내일 여러분들과 함께 너튜브 자 이데일리 스핀 이데일리 온 라이브에서 자, 이 여러분들 고민하고 있는 반도체의 전반적인 전체 전기 종목을 여러분 쫙 나열을 해가지고 어느 위치에 어떻게 와야지 현재 추세가 잡힐 수 있는지 1부터 100까지 저는 아주 디테일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마켓나우 3부 자신 있게 한 시간 굉장히 알차게 종목 분석과 네. 시장 분석 해드립니다.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종목 발굴은 장중에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신 분 정우영 이데일리 온 파트너였습니다. 내일 오후 1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